Worthy 6단계 The Affright in the Night. Fright는 두려움, 무서움이란 뜻이거든. 언제? In the night. 밤에. 밤에 무서웠대. 왜 그럴까? 쉽하고 비프 표정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지? 어떤 이야기인지 보자. Biff and Chip went to stay with Gran. Went는 갔어요. 뭐 하러 갔냐면 stay 하려고. Stay는 같이 있는 거, 머무는 거. 어디에? 누구랑? With Gran. 할머니랑 같이 머물려고 갔어요. 어디 갔을까? 할머니 집에 갔다는 얘기겠지? They went to stay for a week. 언제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a week은 일주일을 얘기하지. 일주일 동안 머무르기 위해서 갔어요. Be good, called mom. Good은 좋은, 그러니까 good children, 아주 좋은 아이들처럼 행동하란 뜻이거든. Nice처럼, good처럼 행동하란 얘기인데, 이건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거든. Be good, 장난치면 안 돼, 잘했어야 돼, 할머니 말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인데.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Worry, 걱정하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said Gran, 할머니가 얘기했고, I will,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대답했어. 왜냐면 할머니는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 할머니 좀 장난꾸러기였잖아, 그동안 보면.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be good 하는 줄 알고, I will, 그럴게요. 하고 얘기했어. 할머니 집은 어떠냐면 내가 보기에는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Gran's house was small 작았대. It had two bedrooms 침실이 두 개예요. Biff and Chip had to sleep in the same bedroom. Ha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야 돼? Sleep 자야만 해. 어디서? In the same bedroom. Same 같은 똑같은 침실에서. 원래 이제 집이 크고 방이 많으면 비프하고 칩은 원래 각각 따로따로 방을 썼잖아. 그런데 할머니 집에는 베드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침실이 두 개라서 이번에는 비프하고 칩이 같은 베드룸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Biff wanted the bed by the door. 아까 보니까 문 옆에 있는 침대가 있지. 이거 비프가 원한대. By the door, 문 옆에. 그리고 칩은 어디 옆에? Window, 창문 옆에. By the window. 칩은 이 창문 옆에 있는 이 침대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 둘이 싸우지 않고 잘 골랐지? 그래서 할머니가 That's good. 잘했어. 좋다. 하고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어디 갔냐면, for a walk. 산책하러, walk. 걸으러 갔어. 할머니가 데려갔지? 데려가다가 뭐야? Took. Gran took Biff and Chip for a walk. They went to the woods. Woods는 뭐예요? Woods는 숲. 그치, 숲으로 갔어요. Biff saw some blackberries. Saw, 봤다라는 뜻이지. Saw, 봤다. 뭘 봤냐면? Blackberries. Blackberry. Berry라고 끝나는 과일은 다 딸기 같은, 딸기랑 비슷하게 생긴 과일인데, 블루베리 이런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블랙베리래. 블랙베리를 보고, 이거 할머니 저 이거 따고 싶어요. pick 하고 싶어요. 하고 얘기했어. 얼만큼? some. 조금. pick some. 조금 따고 싶어 했어. She wanted to pick some. 그랬더니, Gran had some. 할머니한테 뭐가 있어요? 손에 뭐가 있어요?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뭐라고 얘기해? 비닐봉지를 우리 영어로는 plastic bag. 플라스틱 백이 여러 개라서 플라스틱 백스. She gave 줬어요. Gave one to Biff and Chip 하나씩 줬어. We can make some blackberry jam, she said. 우리 잼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다운 잼, 다운 블랙베리로 할머니가 잼을 만들었네요. Gran made the blackberry jam. Biff는 뭐 하고 있냐면 Biff는 이렇게 혀로 블랙베리 잼 묻은 걸 핥고 있지? 우리 핥아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핥아는 여기 있다. lick. lick인데, licked. 핥았어요 라고 하려고 ed가 붙었지? lick은 핥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핥고 있어. 뭘 핥았냐면, spoon을 핥았어. Biff licked the spoon. chip은 뭘 만들고 있냐면요. 블랙베리 잼이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고 있어. 우리 라벨을 붙인다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치? 라벨.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읽냐면 label 이렇게 읽을게. 그래서 Chip made some labels. 레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레이블 만들어서 여기 벽에다가 다 붙이고 있지. 할머니를 도와드렸지? They made how many jars? 몇 개의 jar를 만들었냐면 9 jars. jar는 어떤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통, 뭔가 유리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자기로 만든 이런 단지를, 꿀단지 같은 그런 단지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9개의 jar를 만들었어요. 뭐가 들어있는? jam. jam이 들어있는. They made 9 jars of jam. You can take a jar. 한 개 가져가. take는 가져가는 거지. 몇 개? a jar. 한 개. 단지 한 개. 누구를 위해서? For keeper. 집에 가져가. You can take a jar home for keeper, said Gran. And 또 한 개. And a jar for Wilf and Wilma. 할머니가 Wilf랑 Wilma를 아니까 Wilf랑 Wilma한테도 하나 더 갖다줘 하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할머니 집에 뭐가 있냐면 fireplace. fireplace는 뭐 하는 곳이야? 벽난로. 이렇게 벽난로가 있지. 불을 진짜로 피울 수 있는 벽난로가 있어서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어. 불을 붙이다는 불은 fire, 그리고 불을 이렇게 붙여야겠지. light는 불을 붙이다. light the fire. light the fire 하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비프가. 그리고 칩은 뭘 갖고 오는 걸 도와주고 있냐면 이거 log. log가 여러 개라서 logs. 통나무. 이런 통나무라기보다 이거 뭐지? 장작. 지 나무를 떼야 되지. 이런 장작을 가져오고 있고요. 할머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할머니 여기 고스트가 사나요? 이 집에 고스트가 있나요? Do you have ghosts? ghost는 뭐야? 유령. ghost에 s 붙여서 ghost. Do you have ghosts? 그랬더니 할머니가 Gran laughed. 웃었어. laugh는 웃다. 할머니 웃고 계시지? Gran laughed. 그리고 그런 건 없어 하고 얘기해서 There are no such things, she said. 그런 건 없어. 우리 이 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There are no such things. ghost도 없고 또 뭐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여기 할머니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한대. 만약에 칩이 할머니, Do you have monsters? 여기 혹시 monster, 괴물이 살아요? 그럼 할머니는 There are no such things. 그런 건 없어 하고 얘기했어. 하셨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비프하고 취비 할머니랑 같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Fire. Fire 옆에. By the fire. By 아까도 나왔었지. 비프는 문 옆에 있는 침대를 원했고 취비는 창가 옆에 있는 창문 옆에 있는 침대를 원했어요 할 때도 우리 그때도 by 나왔었잖아. By는 어디 옆에. 그래서 바이 옆, 그 파이어 옆에 sat 앉았다. 앉았어요. sit 앉다, sat 앉았다. 할머니가 토스트를 만들어 주고 계시고, 왜냐면 비프가 새 잼을 한번 try 한번 먹어 보는 거야. 한번 해 보는 거. 그래서 try 해 보고 싶었거든. 근데 이거 아직도 너무 뜨거워. 아직도가 still too hot. 그거 아직도 너무 뜨거워 하고 할머니가 얘기하셨고, 조심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칩은 뭘 갖고 있었냐면요, 여기 보니까 새로운 게임, 이거는 새롭게 산 게임인가 봐. New game. 여기 보니까 고스트가 있는 new game이네. 고스트가 나오는 게임인가 봐. 이 게임 이름은요, 이름을 소개할 때 it was called, it is called, 이름을 소개했다는 말이고, haunted house. Haunted는 귀신이 산, Haunt는 귀신이 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뜻이어서 Haunted House는 귀신이 사는 집, 귀신의 집, 유령의 집, 그런 걸 얘기해. Can we play Haunted House before we go to bed? He asked.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자러 가기 전에, 자러 가다, 우리 잠자러 가다 go to bed 하지. 침대로 가서 자는 거니까 go to bed는 잔다는 뜻이거든. 자기 전에 Haunted House 게임 해도 돼요 할머니? 하고 이제 게임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진짜로 잘 시간이에요. It was time for bed. 할머니가 뭘 가지고 있네?
이거 뭔지 알아? 여기 뜨거운 물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으면은 이게 따뜻해서 침대에서 이거 안고 자면은 밤새도록 침대가 따뜻하거든. 따뜻한 물을 넣고 하는 본 핫팩이거든. 근데 이 핫팩 이름이 따뜻한 물이 필요하니까 a hot water bottle. 버틀은 어떤 병 이런 팩을 얘기하거든. 여기 안에다가 넣었잖아. 버틀은 원래는 병이란 뜻인데 이 hot water bottle을 할머니가 준비했어. 할머니 혹시 이 집이요 haunted예요? 아까도 haunted 나왔잖아. 귀신이 산다는 뜻이지? Is this house haunted? Asked Biff. Don't worry, laughed Gran. I don't have ghosts in my house. There are no such things. 할머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건 없어. There are no such things. Biff and Chip couldn't sleep.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수 없었어. 그래서 비프가 장난을 쳐야지. 장난치는 거 play a joke. play a joke. joke는 장난, 농담 이런 뜻이지. 그래서 손에 뭘 가지고 있니? 이게 뭐야? 손에 가지고 있는 거? torch. torch를 가지고 있었어요. She had a torch in the bed. 그래서 비프가 그 침대 sheet라고 하지. 침대 우리 겉에 이렇게 씌워놓는 하얀색 천 시트를 자기 머리 위에다 이렇게 쓰고 So Biff put the sheet over her head 머리 위에 over her head And she 스위치를 켰어요 스위치 on 했어 off 했어? 우리 on 해야지 켜지는 거잖아 Switched on the torch The sheet glowed sheet 그 이불이 glow 반짝였어 빛났어요 글로우는 빛나다. 당연히 스위치를 키니까 이불이 글로우 하겠지. Ooh, I am a ghost, said Biff. 그래서 비프가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 장난치다 아까 뭐였지? Play a joke. Chip laughed. He wasn't frightened. 칩이 웃었어. 그치? 그리고 frightened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fright. 제목에 fright가 있었잖아. 두려움. 그래서 frightened 하면 무섭다라는 뜻이거든. 무서운. 그런데 칩은 frightened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wasn't frightened.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무서우면 I am frightene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치? 나는 무섭지 않아 하려면 I am not frightened. 그래서 칩이 야, 이게 뭐야? 하고 그 시트를 당겼어. pull the sheet. 당겼지? 재밌었어. That was a good joke, he said. Biff and Chip heard a noise. 소리를 들었어요. It came from outside. 밖에서 나는 소리였어. 노이즈를 들었지. 소리, 어떤 좀 시끄러운 소리를 노이즈라고 하고, heard는 들었다. 그치? 원래 듣다는 hear인데, 들었다 하려면 heard로 바뀌는 거지? Ooh, went the noise. Oh no, it's a ghost. 하지만 ghost가 아니었어. It's not a ghost. 뭐였냐면 owl. owl이었지. 근데 진짜 밖에 ghost가 있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it is a ghost this time. 이번에가 영어로 this time. 이번에는 진짜 ghost야.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 방으로 막 뛰어내려갔어. There's a ghost outside! 했지만, 얘기했는데, 할머니 방엔 할머니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밑에 층, 1층으로 내려왔어. 아래층은 downstairs. stair는 계단이고요.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downstairs는 1층. 그러면 위층은, 그러니까 1층 말고 2층이나 3층, 위에 층은 영어로 뭘까? down의 반대? upstairs. Gran, called Biff, where are you? We've seen a ghost. We've seen. 우리 방금 ghost를 봤어요. 하고 얘기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downstairs도 없고, 문이 열려서 또 여기 칩이, Biff도 frightened. Frightened가 아까 뭐였지? 맞아. 무서운. Scared. Frightened. 둘다 무서운. 너무 무서웠어. 할머니였지. 할머니, 우리 frightened였어요. 또 나왔다. frightened, 무서운, frightened. 할머니 꼭 ghost처럼 보였어요. looked like, 뭐뭐처럼 보였다. 뭐뭐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 look하고 like 쓰면 뭐뭐처럼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like는 원래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look 뒤에 쓰이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쓰여졌거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 고스트가 아니야 하고 여기는 고스트가 없지만 I do have two little monsters. 두 명의 little monster는 있대. 할머니가 고스트는 여기 안 사는데 몬스터는 산대. 누굴까? 맞아, 비프랑 칩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겠지? 그랬더니 다들 웃었대. 할머니도 웃고, Gran laughed, and so did는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라는 뜻이거든. So did Biff and Chip.